여기서 이해가 중요하다. 이것도 뒤에, 요건 뒤에 이야기할게요. 이해의 출발점은 경청이다. 따라서 경청을 잘해야 된다. 그거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이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경청이라고 써놨잖아요. 잘 들어라 하는 이유가, 잘 듣는다는 건 왜 잘 들어야 되느냐 하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기 위해서. 자, 우리 부모들이 다들 이런 말을 해요. 처음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제가 도대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저런 말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납득이 안 된다. 자, 이해가 안 된다, 납득이 안 된다 하니까 부모들이 애가 잘못됐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고쳐야 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듣고 또 듣고 모르겠으면 질문하고 질문하고 하면은 결국은 내가 아하 하게 돼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든지 간에 우리가 망상도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갖는지 모르겠다. 아니에요. 망상을 아무 생각 없이 충분히 이야기해봐라. 왜 도대체 저기 왜 CCTV가 있다고 생각하고 왜 갔다가 남이 나를 도청한다고 생각하느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충분히 이야기를 내가 실컷 듣다가 아, 그렇다면 그래 생각할 만하다. 이래도 되는 거예요. 내가 들을 때. 그래서 납득이 될 만큼 이제 이해를, 납득이 될 만큼 들으면 납득이 된다 하는 거예요. 충분히 들으면. 자, 그래서 우리가 경청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인데, 이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이 이야기잖아요. 앞에 이야기했던 로저스가 진실성,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그리고 공감적 이해라고 할 때, 로저스가 말년에 대해서 자기가 죽기 전에 한 10년 전쯤에선 말년에 나이 한 80 정도 돼서 70대 후반인지 80 초반인지 쓴 책에서 로저스가 후회를 하거든요. 자기가 용어 잘못 붙였다. 공감적 이해라고 붙였더니 사람들이 공감이라고 생각을 하더라. 자기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공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정확한 이해를 이야기하는 거였다. 정확하게 이해해라. Accurate understanding. 정확하게 이해해라. 라고 하는 뜻이었다. 정확한 이해라고 붙였어야 됐다. 자, 이 정확한 이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런 거죠. 자, 용어 설명을 제가 잠깐 해드리자면, 우리가 공감적 이해와 공감 같은 말이 아니에요. 뭐 우리말에 그렇잖아요. 우리말은 항상 뒤에가 진짜예요. 공감적 이해 하면 이해해라. 이해. 그런데 어떻게 이해? 공감적으로 이해해라. 이해하라는 소리지. 어떻게 공감하라는 소리예요. 공감적 이해가. 아니죠. 자, 근데 이 용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원래 로저스가 그 용어를 쓰던 시절, 그러니까 1950년대의 미국이라고 하는 분위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심리학자가 상담하고 등등 이게 다 용납이 되는 시절이지만, 오히려 상담은 심리학자가 한다 이러던 시절,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은 정신과 의사가 대빵이던 시절이거든요. 심리학자가 무슨 치료를, 아니, 의사가 아닌 것이 감히 정신치료를 해? 하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이코세라피라는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의사들이 계속해서 노발대발하고 공격을 해대니까, 로저스가 피곤하다. 그럼 그래서 용어를 바꿔 만들어낸 게 카운셀링이잖아요. 하도 의사들이 심리치료한다고 논문 쓰고 용어를 쓸 때, 로저스가 193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논문을 써내는데, 로저스는 원래 아동 임상 심리학자란 말이에요. 원래 로저스가 원래 심리 검사 공부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샤라든지 등등 이런 이제 로샤 처음 나왔을 때 막 그런 거, 그다음 지능 검사 등등 이런 거 가지고 요새 우리가 병원에서 심리학자를 심리 검사하듯이 그 심리 검사를 익혀서 당시에 그 심리 검사를 했던 곳이 정신병원이나 이런 곳이 아니고 아동 발달센터, 아동센터들에서 이제 애들 문제아들에 대해서 이제 심리검사를 해서 아, 얘가 이런 문제가 있다 해서 애를 치료하고 하던, 그래서 이제
심리 검사를 통해서 애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애들을 치료하고 하는 업무, 그쪽 아동센터에 로저스가 10년 정도를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소장이 되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동센터에 근무를 하면서 로저스도 처음엔 자기가 배운 대로 진단적으로 임했죠. 그래서 진단해서 심리검사에서 여기서 파악했는 문제를 가지고 고치겠다고 덤벼드는 이 방식으로 했는데 10년 동안 그렇게 일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로저스가 경청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건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로저스가 그 센터에서 이제 소장급으로 이제 진급을 하게 되니까 그때도 또 난리가 났죠. 어떻게 감히 의사가 아닌 것이 센터 소장을 하느냐 이래서 막 뒤집어졌는데 어찌됐건 센터 소장을 했어요. 아동센터에 소장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어떤 어머님이 이제 거기에 기한이 있었겠죠. 예를 들어 총 뭐 6개월이면 6개월 하면 더 이상은 이제 지원을 못 해준다. 그러니까 애가 애 상담이 종료가 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로저스 경우도 그렇고 이제 그 부모 상담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덜 인식했던 거죠. 애만 데리고 이제 고치겠다고 상담을 계속해서 했는데 애 상담 기한이 이제 다 거의 종료가 됐단 말이에요. 종료가 되니까 마지막 이제 부모 면담을 하는데 부모가 와서 이제 막 펑펑 울고 하소연들 한 거예요. 로저스한테 막. 근데 애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부모가 막 자기 살아온 이야기 뭐 등등등등 그냥 그런 이야기를 막 하고는 한 시간 동안 그 이야기를 막 하니까 로저스는 한마디도 대꾸를 못하고 듣기만 한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더니 나중에 돼서 엄마가 편안한 얼굴이 돼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갔거든요. 로저스가 뻥찐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난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저 엄마는 왜 좋아졌지? 이래 된 거예요. 그러면서 로저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고 이제 로저스가 결정적으로 바뀐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래서 1930년대 후반, 40년대 초반이 돼서 이제 처음에 그 자기 모교인가에 이제 교수가 돼서 이제 갔어요. 교수가 돼서 갔는데 그때에 1945년도인가에 가서 45년도인지에 그 시카고 대학 교육학과에서 당시에 윌리암슨이라고 해서 유명한 학파예요. 진로 상담에서 무슨 학파라 하지? 학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시카고 학파라고 그냥 그래요. 그 학파의 입장인즉슨 뭐냐면 진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진로 검사를 해서 그 진로 검사의 다양한 진료 검사라고 그 진료 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본인에게 네 진로는 이거야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게 이게 진로 상담이다 라는 학파가 그게 이제 시카고 학파예요. 그러니까 진로 검사의 중요성이죠. 그래서 검사를 하면 검사에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나온다. 그래서 그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진로 상담이다 라는 이제 소신을 갖고 있던 학파인데 그게 당시에 오늘날의 진로 상담의 초창기 제1세대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심리 상담도 그렇고 진로 상담도 그런데 처음 시작될 때에는 심리 검사를 기반으로 시작한 거예요. 심리 검사를 하면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네 문제는 이거야. 네 진로는 이거야. 이렇게 전문가가 판단해서 그걸 알려주는 것. 그리고 거기에 입각해서 이 객관적인 정보에 입각해서 뭔가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 이걸 상담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그랬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어찌됐건 그러니까 그런데 이 시카고 학파가 워낙 인원도 많았고 그러니까 그 시카고 대학 출신들이 미국 내 각 대학의 교수로 가고 현장에서 일하고 등등 하나의 군단이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제자를 거느린 윌리암슨이라는. 근데 이 윌리암슨이라는 그 사람이 자기들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 자기들 학회를 하는 거예요. 시카고 대학에서. 자기들 그 윌리암슨 학파들이 그 시카고 학파들 선생과 제자들이 모여서 학회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학회에 로저스를 초청 강사로 부른 거예요.
근데 로저스도 희한한 사람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건 거절해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생각하고 다르거든요. 로저스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심리 검사를 해서 판단해서 접근하는 판단적 방식으로 시작을 했지만 자기가 아동센터에서 10년을 일하는 사이에 자기는 생각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대학 교수가 되고 나서 또 한 5, 6년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다르다는 걸 자기가 알았단 말이에요. 판단적인 건 안 된다. 비판단적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쪽 학파가 그런 라인이고 그 학파의 연차대회 때에 자기를 기조 강연하는 강사로 불렀으면 말하자면 우리 지금 잔치 벌이는데 우리한테 와 덕담 좀 해주고 가세요 라고 부른 거라고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아 나하고 내가 그 가면 도저히 덕담 못 해주겠다 싶으면 저는 뭐 안 가겠습니다 라든지 해야 될 텐데 가겠다고 냉큼 승낙을 해놓고 그때부터 제가 3개월, 4개월을 기를 쓰고 원고를 쓴 거예요. 완전히 내 가면 완전히 뽀개버린다. 작살내버린다. 저 말도 말 같지도 않은 저건 상담도 아니다 하고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남의 잔치집에 가서 완전히 뽀개버리고 온 거예요. 너 그거 진로 상담 그거 상담 아니다. 객관적인 정보 그딴 거 없다. 완전히 그 완전히 뽀개버리고 비판단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쓴 책이 1947년도인가 그 원고를 바탕으로 쓴 책이 우리가 로저스가 처음 썼던 책 내담자 중심 치료라는 거 하기 전에 비지시적 상담. 그 전에까지 프로이드도 지시적 상담이라고 봤고 로저스는 그 윌리암슨도 지시적 상담이라고 본 거예요. 무슨 말이 지시적이라고 하는 거는 치료자가 판단하고 치료자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처음에 상담 명칭을 책을 낼 때 비지시적 상담이라고 1947년에가 책을 냈다가 2년 뒤에 개정을 하면서 1949년에 가서 내담자 중심 치료라고 용어를 바꾼 거라고요. 내담자 중심 치료라고 바꿨고 그게 나중에 이제 1970년대 초반인가 가서 인간 중심 치료 퍼슨 센터드 세라피로 이제 바뀐 거죠. 그렇게 역사적 맥락이 흘러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로저스가 자기의 생각을 구체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학 교수가 되고 나서. 그래서 로저스가 했던 그게 이제 결국은 비판단적인 태도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실성, 그 다음에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라고 하는 게 비판단적으로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서 공감적 이해라 했는데 공감적 이해가 뭐냐면 그 전에까지 이해라고 하는 게 그때 당시의 분위기, 치료, 사이코세라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해예요. 언더스탠딩을 해야 된다. 이해를 해야 된다. 누가? 치료자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료자가 아, 내담자가 지금 저런 상태네 라고 내가 이해를 해야 된다. 내 머리로 알아차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이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진단적 이해가 있고 하나가 치료적 이해가 있다는 거예요. 진단적 이해는 듣고 아, 내가 지금 아, 저거 망상이네. 아, 저 친구는 엄마한테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네. 아, 저거는 뭐 이런 뭐 웨디푸스 컴플렉스네. 뭐 이런 식으로 치료자가 판단하는 것. 듣고 치료자가 아, 나 알았어. 듣고 피드백을 안 준단 말이에요. 물어보지도 않고 치료자 혼자서 알았어라고 하는 요게 진단적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쌍방 소통이 아니라 일방 정보를 듣기만 하고 내 선에서 딱 알았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심리 검사에서 취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잖아요. 알았어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진단적 이해다. 그러니까 진단을 내릴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거 진단적 이해다. 내가 알았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치료적 이해라고 하는 것은 알았으면 알았다라고 돌려줘야 된다. 이게 치료적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rapeutic understanding, diagnostic understanding, therapeutic understanding인데 알았으면 알았다라고 이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알았으면 알았다라고 돌려주는 이 쌍방적인 이것을 당시에 therapeutic understanding이라 하는데 치료적 이해라 하는데 치료적 이해라는 용어와 비슷한 용어로 쓰이던 게 공감적 이해다.
그래서 empathic understanding, 공감적 이해다. 그러니까 로저스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당시에 empathic understanding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의 말을 듣고 알았어 이러고 있으면 이거 치료 아니다. 치료라고 하는 것은 알았으면 내가 듣기로 이렇게 들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게 요게 치료적인 이해라고 하는 게, 치료는 이렇게 돼야 된다. 치료는 알았어 하고 입 딱 다물고 있으면 그거 치료 아니다 이야기예요. 근데 알았어 하고 입 딱 다물고 있는 게 당시에 누구냐? 프로이트 학파는 알았어 하고 입 다물고 있거든요. 그리고 프로이트 학파는 매우 중요한 게 아까도 이야기한 신상불명의 법칙뿐만 아니라 해석을 무지무지하게 중요시하잖아요. 통찰. 프로이트 학파에서는 해석을 통한 통찰. 이 내담자가 스스로 통찰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 내가 지금 사람들을 이렇게 왜곡된 방식으로 대하고 있구나. 내가 어려서 아버지한테 화가 나 있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비슷한 사람들만 만나면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이렇게 자기가 깨달으면 요게 치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순을 극대화시킨다는 거예요. 나하고의 관계에서 나를 완전히 아버지처럼 여기고 대하게끔 모순을 극대화시키고, 그래서 그거를 위한 방법이 이 전의를 통해서 이게 극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도 신상불명의 법칙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자가 말을 안 해요. 프로이드 학파의 정통치료에도 프로이드 학파에서는, 그러니까 내담자들 하는 게 벽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이 방식에서는 말을 안 해주죠. 치료자는 계속 속으로 알았어 저거, 근데 아직까지 이거 말해줘봐야 아직은 소용없겠네. 해석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해. 해석은 수술할 때의 수술하는 거에 비유했거든요. 너무 빨리 말을 해도 안 되고, 너무 빨리 말하면 생사람 잡는 게 되죠. 딱 해석은 이런 거, 계란에서 알이 부화하려고 할 때, 안에서 쫄 때 밖에서 어미가 같이 탁 쪼져서 딱 알이 깨지게 만드는, 요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해석은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해석하면 안 돼요. 해석은 때가 있어요. 반드시 곧 때가 됐을 때 해석을 해줘야 되고, 그 때가 되기 전에 해석을 해주게 되면 슈도 인사이트를 생기게 만든다. 가짜 통찰을 생기게 만들어서 오히려 치료가 더 안 되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인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정통 프로이디아는 말을 안 해요. 내가 알았으면 혼자만 알고 있지. 내가 생각하기는 자네는 이런 것 같아 라든지, 자네가 지금 많이 화가 났을 것 같아 라든지, 아 지금 화가 났다는 이야기네, 아니면 자네는 오해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억울하다는 이야기네, 이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로저스가 비판한 지점이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딴 거 상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진단적 이해하고 있는 건 그건 상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치료적 이해를 해야 된다. 치료적 이해인데, 치료적 이해라는 therapeutic understanding이라는 용어를 당시에 프로이디안들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프로이디안이 말하는 therapeutic understanding이 아니고 아니라는 의미에서 하기 위해서 로저스가 선택한 용어가 당시에 비슷한 의미로 쓰이던 공감적 이해라고 하는 용어를 선택을 한 거예요. 공감적 이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로저스는 나는 모른다가 기본 전제예요. 로저스는 현상학자예요.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은 오직 나의 해석만 알 뿐이다 라고 하는 게,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감각 자극에 나의 해석이 덧붙여지면 비로소 지각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봐서 아, 내 친구네 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하면 본 모습에 내 친구에 대한 과거 기억이 덧붙여져서 해석이 돼서 내가 내 친구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나로서 알 길이 없어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에 대한 말을 듣고 그 말에 대한 나의 해석이 아, 참 좋다라고 되었기 때문에 좋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심지어는 색깔도 물리적 세계에서 존재하는 빨간색이 저게 진짜 빨간색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어요. 내 눈에 내가 빨갛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내가 외부 자극을, 그렇죠, 물리적 세계에서는 사실 색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물리적 세계에서는 파장만 존재할 뿐이에요.
그 파장이 빠른 파장이냐 느린 파장이냐에 따라서 그게 우리한테는 색으로 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저스 입장에서는 세상에 대해서 물리적인 세상도 그렇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가 정말로 그 실체가 어떤 것인지는 내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부부간에 한 평생을 같이 살아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로서는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한 나의 생각만을 알 뿐이다.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나의 생각을 알 수 있을 뿐이지 그것이 곧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건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현상학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현상학은 결국은 자신의 어떤 주관적 해석 이것을 이제 중요시하는 학파인데 그러니까 로저스는 그런 현상학파라 말이에요. 현상학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담자의 말을 들어서 아, 저 사람이 지금 많이 속이 상했네? 라고 하는 진짜 속이 상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알 길이 없어요. 속이 상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을 알 뿐이죠. 그러면 이 생각이 맞나 틀리나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을 해야 되죠. 속이 상했을 것 같으네요. 그 말을 들으니까 아주 속이 상했을 것 같으네요. 이렇게 돌려줘야 되고 아니면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속이 상하네요. 이건 내 말을 해주는 거고 이렇게 어찌됐건 저 사람이 속이 상했는지 아닌지를 나로서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속이 상했을 거라고 짐작은 하지만 알 길은 없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이 아느냐? 본인 자신만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의 말을 듣고 아 이게 저 사람의 마음이 이런 것 같아. 아 이 말이 이런 뜻인 것 같아. 하면 진짜 그런 뜻인지는 본인한테 물어봐야죠.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버지한테 속이 많이 상했다는 이야기네요. 라고 지한테 물어봐야죠. 그랬을 때 지가 맞아요 하면 맞는 거고 아니 근데 선생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아니고요. 하면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돼요. 자 이게 그러니까 안다는 게 로저스가 공감적 이해를 이야기했는 이유가 뭐냐 하면 understanding이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알았느냐 몰랐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주는 판단해주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할 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이 나는 상대방을 영원히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어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의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판단이 들었으면 상대방한테 나의 이 생각과 판단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맞나요? 라고 상대방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맞다 하면 아 맞나 보다. 틀린다 하면 어 틀렸구나 하고 다시 그러면 그럼 뭐지? 또 그럼 어떤 거죠? 또 새로 듣고 또 이런 건가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로저스가 말하고자 했던 공감적 이해라고 하는 거의 의미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확인해라는 거예요. 내가 올바로 이해했나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나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확인하는 작업을 해라. 공감하라 소리 아니에요. 로저스가 하고 싶었던 말은 아이고 힘들었겠네요. 아이고 그 말 들으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네요. 우리가 오늘날 상담에서 말하는 공감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확인해라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로저스가 이야기했던 건 진실성, 그 다음에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그리고 끊임없는 확인. 그래서 끊임없는 확인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죠. 그래서 로저스가 그것을 자기가 정확한 이해. 자,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 제가 이 이야기잖아요. 자, 이게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제대로 이해하려면 잘 듣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 듣는다는 거는 그냥 듣는 게 잘 듣는 게 아니라 궁금하면 계속 물어봐가면서 그 다음 듣고 내가 어떤 내한테서 속이 상하거나 어떤 변화가 있으면 이것도 솔직하게 계속 털어놓으면서 이 진실성을 가지고서 듣는 이게 제대로 듣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성과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과 그리고 공감적 이해로서 이런 태도로서 듣는 것이 제대로 된 이렇게 돼서 제대로 이해를 하면 내가 제대로 이해하면 비로소 제대로 공감이 된단 말이에요. 상대방 입장이 그대로 나한테 공감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이해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로저스 입장도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도
내가 이해했다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상담에서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욕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에 입각해서 자신이 정말로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하고, 나는 그거를 도와주는, 그걸 도와주려면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를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나는 저 사람을 몰라도 되죠. 상담이라는 거에서 그러니까 이전에 보세요. 우리가 판단적이고 지시적인 상담에서는 상담자가 아는 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프로이트 학파에서는 항상 상담자가 내담자보다도 지를 더 잘 알아요. 맞잖아요. 프로이트 학파는 그렇게 가정하잖아요.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무의식에 대해서 제일 모르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방어 기제 때문에. 주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세상 모든 사람이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 저 사람은 불안해한다, 저 사람은 뭐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제일 모른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이 가정이 얼마나 다른가 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일 모르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다. 프로이트 학파는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냐? 전문가죠. 왜? 공부했으니까. 사람 마음이 어떤 건지, 무의식이 어떤 건지를 공부했으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걸 프로이트 학파에서는 산악구조대에 비유하잖아요. 그 지리산은 지리산에 대한 지형을 훤히 다 깨고 있는 사람이 전문가다. 저 사람이 지금 어느 골짜기에 헤매고 있는지를 전문가는 알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는 그 골짜기에서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놈을 전문가가, 아, 저 골짜기에 있네. 그럼 요렇게 빼내서 요렇게 데리고 오면 되겠네. 요렇게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트 학파에서는 항상 전문가가 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고, 제일 잘 알아야 되고, 지는 항상 제일 늦게 아는 사람이고, 항상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전문가가 나는 알았는데 지한테 지금 이거 말로 해줘봐야 소용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슬쩍 돌려서 이렇게 말하고, 돌려서 저렇게 말하고, 이거 탐색하게 하고, 저거 탐색하게 해서 지가 요렇게 요렇게 뇌를 따라오게끔. 요렇게 하는 게 상담이다, 치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치료라는 용어를 쓰는 거잖아요. 쉽게 표현은 내가 니를 고쳐준다잖아요. 내가 니를 고쳐주겠다. 내가 니를, 니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요게 프로이트 학파적인 사고라고요. 그런데 로저스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완전히 거꾸로잖아요. 로저스 입장에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라는 거예요. 딴 사람은 알 길이 없어요. 내가, 로저스 학파에서는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바깥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알 길이 없다예요. 밖에 있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부부간이라도, 형제간이라도 아무리 알 길이 없다예요. 그렇잖아요. 바깥 세상은 항상 왜 알 길이 없느냐? 항상 나의 해석을 거쳐야지만 되기 때문에. 나의 해석을 거치지 않고는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건 나의 해석을 거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은 곧 나의 해석을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아는 게 아니고 저 사람에 대한 나의 해석을 아는 거예요. 이 사건을 아는 게 아니고 이 사건에 대한 나의 해석을 아는 거라고요. 오늘 날씨를 아는 게 아니고 오늘 날씨에 대한 나의 해석을 아는 거예요. 이 방의 물리적 공간, 이 방의 환경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고 이 방의 환경에 대한 나의 해석을 아는 거라고요.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 대한 나의 해석을 아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영화 한 편을 보고 말이 다 다른 거예요. 감상평이. 음식을 먹어도 다 평이 다른 거예요. 그 음식에 대한 나의 해석을 알 뿐이에요. 그 음식 맛 자체는 결코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음식 맛에 대한 나의 해석을 알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로저스 학파에서는. 그러니까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오직 나 자신의 해석뿐이고,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나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에 대한 나의 해석을 알 수 있을 뿐이고 이 해석이 맞는지 틀린지조차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 해석이 맞는지 틀린지 누가 아느냐? 지가 알죠. 그러니까 지한테 물어봐라 하거든요. 안 물어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권리가 없는 거예요. 나의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 수 있는 아무 근거가 없어요. 나의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본인의 답을 들어보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런 것 같은데요. 이런 감정인 것 같은데요.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물어봐서 확인할 수 있을 뿐이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데, 맞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할 길이 없고, 이해했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데, 로저스 학파에서는 상담자가 내담자를 잘 이해하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상담자는 내담자를 영원히 이해할 수 없다예요. 영원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뭐를 할 수 있을 뿐이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노력, 나는 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뿐이고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지가 스스로가 스스로를 알게 된다 그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경청은 이해를 촉진하고 이해는 공감을 촉진하고 내가 그렇다면 수용,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를 존중하게 되고 그를 존중하면 더더욱 경청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 루프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출발점이 경청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을 하게 되면 또한 상대방의 자기 노출, 자기 표현을 촉진시킨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고 자꾸 물어봐주고 하면은 이야기를 자세히 잘하게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요 조금 쉬었다 할게요. 그러면 조금만 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상담의 기반과 기술을 이야기하면서 특히 로저스 식의 입장을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해의 출발점은 경청입니다. 따라서 경청을 잘해야 합니다.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상담 철학에 대해서 저는 자, 맨 밑바닥에 보시면